콩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콩을 5에서 6시간 물에 불려서 살짝 삶아내어 껍질을 제거하고 맷돌에 갈아서 앙금을 가라앉힌 후 우물만 따라서 솥에 붓고 쌀을 넣어 끓이다가 콩 앙금을 넣고 저어가면서 쓴다.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여름철 음식입니다. 문헌자료 1번부터 19번까지 다양한 콩죽에 관한 문헌들이 있습니다. 청음집, 택당집, 서해집, 옥담사집, 사가집, 조선요리,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우리음식, 조선요리제법, 이조궁정요리동고,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거가필용 사료전집 해서 17세기, 15세기, 1970년대 원나라 시대에서 뭐 두죽, 숙, 콩죽, 태죽, 고미 이렇게 다양한 문헌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자료 1. 청음집 원문. 산심요수석 속박소쟁헌 화황소골돌 두죽충포손 행장박언명 사생계성은 인심본자선 천리무종혼 전문가 구역 불감부초혼 번영문 산 깊어서 물과 돌은 많기도 하고 백성 풍속 소박하여 다툼은 적네 아궁이엔 나무 등걸 넣어 불 떼고 콩죽 수어 저녁나절 끼니 때우네 행장에는 운명 있다 말하지 마소 살고 죽음 그 모두가 성상은혜네 사람들 마음 본디 절로 착하거니와 하늘 이치 끝내 아니 어두우리라 구역 노래 들려오길 기다리나니 초음부를 부르지는 감히 못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2. 택당집 원문 도서 강음 소세옹 제13배 14중 행유모친 감철숙 경다식 위표봉 심다견 무궁미록 적함기봉 개본충 일편침성 천고사 효등제흑 일승동 원영문 도소주 억지로 마시려니 늙은 이몸 부끄러워 10석잔 마시고서 10럭잔째 채우누나 콩죽 달게 드시는 어머님 계신 게 다행이요 여기에 또 자손 모습 떠돌이 생활도 위로되네 박봉의 메인 몸 마음은 늘상 고향 생각 자취는 계략에 빠졌어도 본심은 충직했더라오 나의 일편단심 천구의 일이를 이를 아시는지 새벽 등불 꺼지면서 동쪽이 해 불 끈 손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3. 서해집 원문 연기식 불족 성명기 전죽 금생선성례 소관역제식 상여론 주품 생미상추택 금생 흔연소 도죽진 제일 아파관 식매 치매거후렬 양구각분소 고수종 불복 번영문 흉년으로 먹을 것 모자라니 목숨을 범벅죽에 의지하네 김군이 선성에서 왔는데 걱정이 또한 먹을 것이네 서로 죽 품질 논하여 색과 맛으로 가린다고 했지 김군이 흔연히 웃으며 콩죽이 진실로 제일이라고
내 보리죽을 제법 잘 먹기로 보리가 뒷줄 서는 것이 부끄럽네. 한참 서로 변론하여 끝끝내 굽히지 않네. 입니다. 문헌자료 4, 옥담 사집 원문 부 위정무 삼족 운기 최망년 스무 사상제 역가리 사민 연댁 타복란 전가 도죽신 공답행차임 단자기 종진 번역문 솥 정이라 하자니 세발이 없고 기라 하자니 형체가 닮지 않았네. 비록 상직께 재서 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백성은 이롭게 할 순 있지. 집에서 잔치할 땐 타봉을 삼고 밭에서는 콩죽 끓이기에 알맞다라 삼고 익히는데 공로가 많으니 진실로 기문 중에 진귀한 것일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5, 옥담 4집 원문 두죽 부월상설지 정가 한사필 식지감여밀 일완경 한출 이완온 기팔 상구어 천우 참이심차장 천우소 상구 반선무고량 고량안가설 육식지무상 번역문 콩죽 동짓달에 서리 눈이 내리니 농가에는 월동 준비를 마쳤다. 오지 소태는 콩죽이 끓는 소리 먹으니 그 맛이 꿀처럼 달구나. 한 사발에 땀이 조금 나고 두 사발에 몸이 훈훈하여라. 아내와 자식들을 돌아보며 이 맛이 깊고도 좋다고 했더니 아내와 자식들은 웃고 돌아보며 밥상에 고량 진미가 없다고 하네. 고량 진미를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육식은 무상한 것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6, 사가지 원문 황건 다시 대성인 세현신지 경무진 공장 수인사 난급 안항일표지 가친 두죽주금장일락 야화산조일 반춘 사문미상 오센시 상제명명조화건 번역문 서책 속에서 오랫동안 성인을 마주하여 티끌 하나 없이 마음을 깨끗이 맑혔건만 공자의 이 담장 두어 길은 미처 가기 어렵고 안자의 한 표주방만 겨우 칠할 뿐이라오. 콩죽 사발과 혼이불에 하고 한 날 즐겁고 들꽃과 산새들은 똑같이 봄을 누리네. 사문은 안 망했는데 나만 심히 쇠했어라. 상제께서 밝게 내 머리를 비추어 보는 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7, 사가지 원문 납탁 생애세 월심 면마수심노 편심 하인유설빈 응구 하나무 방병 불침 세사시지 생마각 인정막괴식 우심 죽음두죽 여무관 도진청 등 반야음 번역문 쓸쓸한 세상살이 세월은 깊어만 가는데 면마와 심마가 늙은이만 유독 찾아드네. 그 어떤 이는 가난을 구할 방도가 있는고 나는 병 물리칠 약방 없는 게 한스럽다오. 세상 일이 말머리에 뿔 나는 걸 알았노니 인정이 소 먹을 기세임을 그이 다 말게나. 혹 혼이불과 콩죽 이외엔 내 관여할 것 없어 등잔불 다 도두고 한밤중에 읍조리노라.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8, 사가집 원문 옹금 부자 우량신 반치 제시 사미균 풍자 분길래 견신설 일당 남지회 소춘
와분두죽 헌가낙 자완근제 여객진 만암반반 경절물. 번역문. 입을 쓰고 앉았다가 또 좋은 시절 만나서 약간 취하여 시를 쓰니 글자가 안 고르네.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와 첫눈을 날리고 해는 남지에 당하여 소춘이 돌아왔구려. 질동이 공주길랑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자기 사발의 나물들은 손 대접이 진미로다. 여기저기 눈에 가득한 계절 경치 놀라워라. 노쇠한 몸은 오랜 병치레를 감당 못하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9 사가집 원문. 창태석경 일모당 내왕풍요 유소랑 옹정구려 유호월 개변소납천광 조금도죽 생애족 연자행아 생월망 완권진편 공사벽 시간태색 삼둥장 번역문. 푸른익기 얼룩진 돌길 위한 띠집을 왕래하며 풍류 즐기는 한 소년이 있으니 한 꼭대기엔 누각지어 좋은 달을 맞이하고 시냇가에 못 파서 하늘을 빛을 받아들이네. 혼니불에 콩죽으로 생애는 넉넉하고요. 제비 꾀꼬리 계절 따라 세월은 바쁘구나. 때묻은 서책 만권 이외엔 아무것도 없이 때로 동쪽 담장 오르는 이끼만 볼 뿐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0 사가집 원문. 증독 숙야 일생요 무물 능내 개아흉 정각 누에 증골돌 조지 병골 자룡종 다시 관흥 염제담 장일 귀심 두 죽농 석의 금상류 좌적 고음 호사 호소 좌고용. 번역문. 예전에 숙야와 같이 일생을 게으르거니 아무것도 내 가슴에 걸릴 물건 없고 말고 늙은 횃불은 갈수록 흐릿해짐을 깨닫겠고 병든 몸은 절로 누세했음을 진작 알았네. 하고한 때 벼슬 할 뜻은 염제처럼 무미하고 기나긴날 돌아갈 마음은 공주처럼 농후하네. 책과 검고로 애오라지 유유자적하면서 석양까지 앉아서 읊조리고 웃고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1 상촌집 원문. 1년 동지일 만사거조신 적설 미천장 고촌절살인 습신 팽두죽 도채비 반신 각파리 소영 고표역 억초균. 번역문. 오늘은 1년 만에 동짓날인데 구사일생 조정을 떠난 모밀레 쌓인 눈에 일천매 아스라하고 외로운 마음 온 이웃 끊어졌다네. 섬나무 주워다가 콩죽 끓이고 나물을 뽑아다가 반찬 만드네. 이소경 손에 들고 읊조리면서 초균의 높은 품격 생각해 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2 사가집 원문. 청풍월락 와첨첨 와전첨 수의음화 흥전첨 출주야 배양객묘 도탕에밀미 신첨 족성쇠쇠 장류채 화영부소 반임념 폐각지위 내 대자 대간동령 상은섬. 번역문. 청풍이 솔솔 불어올 때 청아 앞에 누워서 뜻대로 읊조리니 흥치가 더욱 진지해지네. 차조 술 야자 잔의 향기는 다시 절묘하고 콩죽이랑 석청의 맛은 새로이 달콤하여라. 우수수 대나무 소리는 마냥 섬들을 울리고 무성한 꽃 그림자는 발 안에 반쯤 들었네. 나는 문 닫고 곧장 내다자를 사절하고 동쪽 산마루에 달 오르기만
다리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 자료 13 조선 요리 원문입니다. 재료 콩 750g, 찹쌀 500g, 맵쌀 350g. 만드는 법 1. 콩을 깨끗이 씻어서 5에서 6시간 물에 불린다. 2.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일어 하룻밤 물에 불려서 건져 가루로 빻아 놓는다. 3. 맵쌀도 찹쌀과 같이 가루로 빻아 놓는다. 4. 불린 콩을 비린 냄새가 나지 않은 정도로 삶아 꺼내고 손으로 문질러 껍질을 버리고 맷돌에 갈아서 체에 받아 솥에 넣고 새지 않는 불에 자주 저어가며 끓이다가 찹쌀가루로 옹심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뜨고 익으면 맵쌀가루를 뿌려 익는 즉시로 재빨리 퍼낸다. 콩죽에는 콩을 삶았을 때에 지나치게 삶지 말고 버릴 때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삶아야 고소하다. 즉 죽을 끓일 때에도 새지 않은 불에 끓일 때 지나치게 푹 끓이지 말고 맛을 보아서 고소할 때에 빨리 퍼낸다. 녹두로 하면 녹두죽으로 된다. 원형문 재료 콩 750g, 찹쌀 500g, 맵쌀 350g. 만드는 법 1. 콩을 깨끗이 씻어서 5에서 6시간 물에 불린다. 2.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일어 하룻밤 물에 불려서 건져 가루로 빻아 놓는다. 3. 맵쌀도 찹쌀과 같이 가루로 빻아 놓는다. 4. 불린 콩을 비린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삶아 퍼내고 손으로 문질러 껍질을 버리고 맷돌에 갈아서 체에 걸러 솥에 넣고 새지 않은 불에 자주 저어가며 끓이다가 찹쌀가루로 옹심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뜨고 익으면 맵쌀가루를 뿌려 익는 즉시로 재빨리 퍼낸다. 콩죽에는 콩을 삶을 때 지나치게 삶지 말고 비린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삶아야 고소하다. 죽을 끓일 때에도 새지 않은 불에 끓일 때 지나치게 푹 끓이지 말고 맛을 보아서 고소할 때에 빨리 퍼낸다. 녹두로 하면 녹두죽으로 된다. 네, 조리법입니다. 1. 콩을 깨끗이 씻어서 5에서 6시간 물에 불린다. 2. 찹쌀을 깨끗이 씻어서 일어 하룻밤 물에 불려서 건져 가루로 빻아 놓는다. 3. 맵쌀도 찹쌀과 같이 가루로 빻아 놓는다. 4. 불린 콩을 비린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삶아 퍼내고 손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긴다. 콩죽에는 콩을 삶을 때 지나치게 삶지 말고 비린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삶아야 고소하다. 5. 사를 맷돌에 갈아서 체에 걸러 솥에 넣고 약불에 자주 저어가며 끓인다. 죽을 끓일 때에도 약불에 끓이되 지나치게 푹 끓이지 말고 맛을 보아서 고소할 때 빨리 퍼낸다. 6. 찹쌀가루로 옹심이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뜨고 익으면 맵쌀가루를 뿌려 익는 즉시 재빨리 퍼낸다. 녹두로 하면 녹두죽으로 된다. 조리기기는 체, 맷돌, 솥입니다. 문헌자료 14 조선무쌍 신진요리제법 원문. 좋은 콩을 씻어 일어서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불을 떼어 잠깐 삶아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한참 으깨어 껍질을 벗긴 후에 매에 갈되 쌀은 콩의 3분의 1쯤 불려서 섞어가지고 풀쌀 가는 것처럼 갈아서 한참 가라앉혔다가 윗물만 먼저 솥에 불제 물을 맞추어 붓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 끓을 때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어가며 끓여서 퍼내어 소금을 쳐서 먹나니라.
권양문입니다. 좋은 콩을 씻어 일어서 돌 등 이물질을 제거, 솥에 넣고 불을 많이 붓고 불을 떼어 잠깐 삶는다. 그리고 그릇에 퍼넣고 손으로 한참 으깨어 껍질을 벗긴 후에 맷돌에 간다. 이때 쌀은 콩의 3분의 1쯤 불려서 섞고 풀쌀 가는 것처럼 갈아서 한참 가라앉혔다가 유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부을 때에 물을 맞추어 붓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 끓을 때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수국으로 쉬지 말고 저어가며 끓인다. 끓여서 퍼낸 후 소금을 넣어 먹는다. 조리법 1. 좋은 콩을 씻어 일어서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불을 떼어 잠깐 삶는다. 2. 그릇에 퍼넣고 손으로 한참 으깨어 껍질을 벗긴 후에 맷돌에 간다. 3. 쌀은 콩의 3분의 1쯤 불려서 섞고 풀쌀 가는 것처럼 갈아서 한참 가라앉혔다가 물만 먼저 솥에 붓는다. 4. 부을 때 물을 맞추어 붓고 불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 끓을 때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어가며 끓인다. 5. 끓여서 퍼낸 후 소금을 넣고 먹는다. 조리기기는 솥, 주걱, 맷돌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5. 우리 음식 원문 재료 흰콩 2dl, 쌀 2dl, 소금 3숟가락, 물 2.4L 들 흰콩을 물에 반쯤 불려 슬쩍 삶아서 껍질을 씻어 벗기고 물과 함께 맷돌에 갈아서 채로 거른다. 쌀을 씻어 놓았다가 콩물을 솥에 넣고 쌀과 같이 끓을 때 녹지 않게 저어가며 끓여서 쌀이 다 익으면 퍼서 소금을 넣는다. 물 분량은 죽이 다 될 때까지 2.3L 가량으로 정하고 처음에 콩을 불 때와 갈아서 죽을 쓸 때에도 이 분량 이내로 물을 더하게 해야 한다. 콩죽은 병인에게는 삼가야 할 것이고 별식으로 아무에게나 좋은 것이다. 번역문 재료 흰콩 200ml, 쌀 200ml, 소금 3숟가락, 물 2.4L 흰콩을 물에 반쯤 불려 슬쩍 삶아서 껍질을 씻어 벗기고 물과 함께 맷돌에 갈고 채로 거른다. 쌀을 씻어 놓았다가 콩물을 솥에 넣고 쌀과 같이 끓이되 녹지 않게 저어가며 끓이고 쌀이 다 익으면 그릇에 담고 소금을 넣는다. 물 분량이 죽이 다 될 때까지 2.4L 가량으로 정하고 처음에 콩을 불 때와 갈아서 죽을 쓸 때 모두 이 분량 이내로 물을 더하는 것이 좋다. 콩죽은 병자에게는 삼가야 하고 별식으로 먹기에 좋다. 네, 조리법입니다. 1. 흰콩을 물에 반쯤 불려 슬쩍 삶아서 껍질을 씻어 벗기고 물과 함께 맷돌에 갈고 채로 거른다. 2. 쌀을 씻어 놓았다가 콩물을 솥에 넣고 쌀과 같이 끓일 때 늦지 않게 저어가며 끓인다. 3. 쌀이 다 익으면 그릇에 담고 소금을 넣는다. 물 분량은 죽이 다 될 때까지 2.4L 가량으로 정하고 처음에 콩을 불릴 때와 갈아서 죽을 쓸 때 모두 이 분량 이내로 물을 더하는 것이 좋다. 콩죽은 병자에게는 삼가야 하고 별식으로 먹기 좋다. 조리기기는 맷돌, 채, 솥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6. 조선요리제법 원문입니다. 좋은 흰콩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불을 떼어 잠깐 삶아서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한참 으꼈어 껍질을 실은 후에 맷돌에 갈되 쌀은 콩의 3분지 1쯤 불려서 섞어가지고 풀쌀 간 것처럼 갈아서 한참 가라앉혔다가 우물만 먼저 솥에 붓고 물을 맞춰 부은 후 불을 떼어 끓이다가 한참 끓을 때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어가며 끓여서 소금을 조금 친나니라. 번역문. 좋은 흰콩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불을 떼어 잠깐 삶는다. 그리고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한참 문질러 껍질을 벗긴다. 그런 후에 맷돌에 갈되 쌀은 콩의 3분의 1쯤 불려서 섞어가지고 풀쌀 가는 것처럼 간다. 갈아서 한참 가라앉혔다가 윗물만 먼저 솥에 붓고 물을 맞추어 부은 후 불을 떼어 끓인다. 한참 끓을 때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어가며 끓여서 소금을 조금 친다. 조리법입니다. 1. 좋은 흰콩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많이 부어 부은 다음 잠깐 삶는다. 2. 그릇에 퍼놓고 손으로 한참 문질러 껍질을 벗긴다. 3. 이것을 맷돌에 갈 때 삶은 콩의 3분의 1쯤 불려서 섞으면서 풀쌀 가는 것처럼 간다. 4. 갈아서 한참을 가라앉힌 후에 물만 먼저 솥에 붓고 물을 맞추어 부은 후 풀을 떼어 끓인다. 5. 한참 끓을 때에 가라앉혔던 것을 마저 붓고 주걱으로 쉬지 말고 저어가며 끓인다.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는다. 조리기계는 솥, 그릇, 맷돌, 주걱입니다. 문헌자료 17. 2조 공정요리통구 원문. 재료. 쌀 1업, 콩 1업, 소금 3티스푼, 물 1승 2홉. 조리법. 콩을 약 5에서 6시간 물에 불려서 살짝 삶아서 손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부드럽게 갈아 한참 동안 가라앉힌 다음에 우물만 따라서 솥에 붓고 쌀을 넣어 끓이다가 콩 갈아앉은 것을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번역문. 재료. 쌀 1옵, 콩 1옵, 소금 3티스푼, 물 1대 2옵. 조리법. 콩을 약 5에서 6시간 물에 불려 살짝 삶아서 손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부드럽게 간다. 이것을 한참 동안 가라앉힌 다음에 윗물만 따라서 솥에 붓고 쌀을 넣어 끓이다가 콩 가라앉은 것을 넣고 저어가면서 끓여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조리법. 얘는 콩을 약 5시간에서 6시간 물에 불려 살짝 삶는다. 2. 손으로 문질러 껍질을 벗기고 맷돌에 부드럽게 간다. 3. 이를 한참 동안 가라앉힌 다음에 윗물만 따라서 솥에 붓고 쌀을 넣어 끓이다가 콩 가라앉은 것을 저어 넣고 저어가면서 끓인다. 4.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조리기기는 맷돌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18.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흰콩 5홉, 쌀 3홉, 물 2대, 소금 적, 쌀, 소금 맛보아서.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어 불려서 넣고. 2. 콩을 씻어서 한참 살짝 데쳐 내어가지고 북북 으깨서 씻어 껍질을 다 벗기고 벗겨내고. 3. 이렇게 정하게 해가지고 맷돌에 곱게 갈아서 한참 놓아두어 우물만 따러 솥에 붓고. 4. 이 콩물에 쌀을 붓고 끓이나니 쌀이 퍼지거든 콩 가라앉은 앙금을 붓고 저어가면서 순하니
오, 다 퍼져서 익었거든.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풀어. 번역문. 재료. 흰콩 5통. 쌀 3움. 물 2대. 소금 적당량. 1. 쌀을 씻고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놓고. 2. 콩도 씻고 일어서 살짝 데쳐내어 푹푹 으깨어서 씻어 껍질을 다 벗겨내고. 3.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맷돌에 곱게 갈아서 한참 놓아두어 우물만 따라 솥에 붓고. 4. 이 콩에 쌀을 붓고 끓이되 쌀이 퍼지면 가라앉은 콩 앙금을 붓고 저어가면서 전하니. 5. 다 퍼져서 익었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조리법. 1. 쌀을 씻어 일어서 물에 담가 불려넣는다. 2. 콩을 씻고 일어서 살짝 데쳐내어 으깬 후 씻어 껍질을 다 벗겨낸다. 3.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한 다음 맷돌에 곱게 갈아서 한참 놓아두고 물만 따라 솥에 붓는다. 4. 3회 콩물에 쌀을 붓고 끓이되 쌀이 퍼지면 가라앉은 콩 앙금을 붓고 저어가면서 쓴다. 5. 다 퍼져서 익었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 다음 푼다. 조리기기는 맷돌, 솥입니다. 문안자루 19. 거가필용 사류전집. 원문. 양두차 극란제거골. 원즙내아 회회두. 후연하나미분 성조고미. 하소. 밀. 송인. 호두인. 화균고. 번역문. 양이 머리를 문지러 지도록 삶아서 뼈를 제거하고 삶은 국물에 회회두를 넣는다. 콩이 부드러워지면 잡쇠가루를 물을 넣어 진한 죽을 만들고 연유, 꿀, 잣, 호두를 넣고 잘 섞어서 먹는다. 조리법 1. 양의 머리를 문드러지도록 삶아서 뼈를 제거하고 삶은 국물에 회회두를 넣는다. 2. 콩이 부드러워지면 잡쇠가루를 넣어 진한 죽을 만든다. 3. 연유, 꿀, 잣, 호두를 넣고 잘 섞어서 내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